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경기도 오산시 갈곳동 경기대로에서 이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이 기계는 이제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일본 잔업회사의 제품으로, 모델명은 JF1014N이라는 기계입니다. 구입하신 지는 한 10년 세월이 지났네요. 이분께서는 톱니 덮개를 위에 씌우고 사용을 하시다가, 기계 톱니 상하 이송자치라 그래요. 피드리프링 암 유닛이라 하죠. 옷감이 뒤로 밀어주는 이런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이 나면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전후진 버튼이 장착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상충무늬 캠팔로 릴리싱 하면서 상충무늬 다이얼이 있어요. 이게 요 다이얼이 움직이질 못했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전체 분해를 해서 모두 지금 조정을 한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패 꽂는 데가 두 개 있죠. 이렇게 큰 실을 꼽을 때는 뒤에다 내려놓고, 여기 실패 꼬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요 홈을 통과하시면 이게 큰 실패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큰 실패 꼬지 역할을 하게끔 전원을 꼽고 폴리를 당기고, 여기 닫혀 있으면 바늘이 같이 움직이고, 요걸 잡아당기면 북실만 감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반달이라고 그러죠. 반달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반달 덮개 넣어주고, 요거는 가정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분해했다가 면봉으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청소를 하고, 소음이 일어나는 부분이 수직감에 요 부분에서 소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청소를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침판을 잠근다 해가지고, 침판 하나, 또 하나, 두 개의 이제 침판 나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노루발 있죠. 노루발, 원터치 노루발 이렇게 작동이 되게 돼 있고, 실을 또 마저 감아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기계들은 출고될 때 위실 장력 조절이 4에서 4번이나 5번에 맞춰져 있습니다. 좌측으로 풀어서 빼줬어요. 이 기계가 전후진 작동이 되는 것은 이쪽에 톱니 이송 장치를 통해서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육각 렌치가 풀렸거나 위에서 고착이 되어 있으면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톱니 다운도 되지를 않아요. 지금 육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북집이라 그러죠. 북집에 북토리를 끼워 넣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 요 홈 속에 딱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실을 끼워야 되겠죠. 위실 1번, 2번, 3번, 폴리를 돌리면 4번 실체가 올라옵니다. 요걸 안에서 바깥으로 끼워 주세요.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제 자동으로 실을 끼우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천천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끼우는 거예요. 뒤로 빼고, 풀리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실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나란히 뒤로,
옷감을 넣었습니다. 노루발을 내리고 바늘을 꼽았습니다. 굳이 정상작동되고 1, 2, 3, 4 바느질이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스티치 바늘질 모양 패턴이 전혀 작동이 되질 않았어요. 이 상추피아 부분이 엉켰던 거예요. 지금 이제 잘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버록 스티치가 SS 밑에 초록색이 H가 되네요. H에 놓으면은 옷감의 가장자리 오버록 스티치를 박은 거예요.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오버록 바느질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간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SS 특수 바느질에 마이너스에 넣으면 요걸 촘촘하게 바느질이 할 수가 있어요. SS에 넣으면 중앙 바느질 그리고 플러스에 넣으면 넓게 나옵니다. 이게 조금 더 넓게 싶다 하면은 마이너스에 놓고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H번에 이제 SS가 아닌 경우에는 옷감과 옷감을 이어주는 바느질이 되고요. G번 세발떼기 바느질 이걸 다시 4번을 넘어서 SS에 놓으면은 2번이면은 화살촉 무늬가 나오네요. D번 볼집 모양 9번 3중겹 지그재 A번 직선 3중겹 바느질 옷감에 주머니나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요. 튼튼하게 풀리지 않도록 박음질 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뒤 고르게 박음질 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으로 발송이 되는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자놈의 제품 JF1014N 박음질하는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